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는 한인 노인들의 빈곤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노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직업 관련 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원스톱 서비스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모든 것을 한 자리에서 해결한다는 뜻이겠죠. 직업 관련 서비스에도 원스톱 커리어 센터 또는 워크포스 원 인더스트리얼 앤 트랜스포테이션 센터라는 명칭으로 주정부에서 각 카운티에서 직업 교육 및 직업 알선의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구직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고 구직 신청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인을 고용하려는 고용주는 많지 않습니다. 신체적 기능,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적응도, 경험의 차이로 인한 세대 감각의 차이, 장기 고용에 대한 우려, 게다가 영어가 불편한 분들에게는 언어 장애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어가 많이 필요하지 아니한 일도 있으며 연장자들의 경험이나 성실성을 필요로 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원스톱 커리어 센터, 워크포스 원 인더스트리얼 앤 트랜스포테이션 센터의 문을 열고 들어갈 것을 권합니다. 인터넷을 서치하면 본인께서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장소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홈케어 서비스도 한편 확대되고 있습니다. 남편 또는 아내가 상대의 홈케어 워커가 되어 일할 수 있고 일하는 시간 동안 시간당 급여를 받는데 2019년 통계로는 미국 내 50개 주 중에 15개 주가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현재 배우자 고용을 금하고 있으나 친구나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들이 홈케어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배우자도 포함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뉴저지에서는 어텐던 케어와 가사 도움 서비스에 배우자가 일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으로 저소득 배우자인 경우 케어 기부로 신청할 수 있고 평균 급여는 시간당 15불 70전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홈케어 기관에서 non-medical 홈케어 자격증을 취득하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연장자들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있는데 노인 헌장 5번 타이틀에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타이틀 5라고도 하는 시니어 커뮤니티 서비스 엠플로이먼트 프로그램 SCSEP 노인 지역사회 서비스 고용 프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연방정부에서 지원하고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며 한편 노인단체들도 연방정부와 계약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5세 이상이며 수입이 연방 빈곤선의 125% 이하면 해당될 수 있는데 표 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혼자인 경우는 16,987불, 두 사람인 경우는 22,887불 이하면 해당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65세 이상에게 가입 우선권을 주고 퇴역군인과 배우자, 장애인, 영어가 불편해 있는 사람들, 농촌 지역 거주자, 홈리스,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는 분들에게 가입의 우선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이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한 주에 15시간에서 20시간의 직업 훈련을 경험하게 되는데 비영리 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현장에서 프로그램과 슈퍼바이저의 지도에 하에서 일을 하고 해당 지역의 최저 임금을 받게 됩니다. 뉴욕시의 경우 최저 임금이 시간당 15불인데 20시간의 훈련에 참여하면 주에 300불의 급여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취업이 되면 언제든지 프로그램을 떠날 수 있지만 프로그램은 머물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최대 48개월 4년 동안 이 프로그램에 머무르면서 교육을 받고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세 프로그램은 제공하는 기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에서도 직접 운영하기도 하고 민간단체들이 운영하기도 합니다. 표 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뉴욕시와 뉴저지 1원의 경우 뉴욕시는 뉴욕시 노인국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과 민간단체에서는 KCS 한인봉사센터, JSPOA, CPC 등 기관들이 운영하고 뉴저지의 경우 버겐카운트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기관인 이스터 스테이트 뉴저지가 운영하고
표 3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뉴저지 노동국이 각 카운티별로 직접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컴퓨터에서 SCSEP, C7을 서치하시면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연락처를 접할 수 있습니다. C7은 영어가 불편한 분들께 우선권을 드리는 프로그램이기에 이민자 노인들께 유리한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저소득인 경우 꼭 신청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